네, 안녕하세요. 네, 강민구입니다. 네. 이렇게 첫 번째 이렇게 도와주시고 응원해 주시고 이렇게 감사하다고 말씀하시는 분들이 되게 많은데 먼저 우리 블루원 리조트에 우리 윤재현 부회장님 또 응원 와주시고 제가 이렇게 당구를 편하게 칠수 있게 해주신 분이라고 할수 있죠. 예. 네, 너무 감사합니다. 그리고 이렇게 큰 타이틀 업체인 이렇게 웰컴 저축은행 그리고 웰컴 저축은행 웰컴 금융그룹의 손종주 회장님과 그리고 웰컴 저축은행 김대웅 대표님 너무 이렇게 큰 대회 그리고 좋은 대회를 열어줘서 감사합니다. 네, 박수 보내주시고요. 네. 너무 감사할 분들이 너무 많아서 일단 첫 번째로 저희 가족들에게 너무 감사해요. 저희 가족들 멀리서 이렇게 매번 올 때마다 준우승만 하고 이렇게 보고 왔는데 이번에는 끝까지 남아서 제 수상소감을 듣네요. 너무 감사하고 저기 타국에 계시는 저희 아버지 이 방송 보고 있을 텐데 저 5년 동안 거의 한 4년, 5년 동안 못 뵀거든요. 근데 너무 보고 싶고 아들이 이렇게 또 우승했다는 말씀 전해드리고 싶어요. 그리고 집에서 보고 있는 엄마, 아들 챔피언 됐어. 예. 네, 챔피언 먹었습니다. 네. 그리고 그 다음으로 저희 블루원 식구들 이렇게 또 응원 와주셔서 너무 감사해요. 예. 상필이 형, 예. 찬차파, 사파타, 한솔이, 민영이, 피압이 안 보이네? 너무 다 감사하고. 감사합니다. 그리고 저 지인들 또 오는데 멀리서 와셔 너무 감사해요. 예. 또 이렇게 멀리 시합인데 못 오시고 응원해 주시는 저희 팬분들 있고 또 저희 연락해 주시고 형님들, 친구분들 다들 이렇게 끝나면 이렇게 메시지를 많이 보내세요. 그래, 너무 감사하고 더 열심히 해야겠다 했는데 어떻게 오늘 또뭐 타이밍이 처음부터 이 대회 처음부터 제가 좀 기운이 있었어요. 예, 키스가 너무 많이 들어가는 바람에 예, 좀 기운이 있어가지고 될것 같긴 했었는데 예, 이렇게 됐네요. 다들 너무 감사하고 앞으로 이렇게 우승 한번 했다고 이렇게 자만하지 않고 앞으로 계속 우승권에 또 도전하고 또이 자리에 서는 그 기분을 제가 오늘 느꼈으니까 다음에 또한번더 느끼고 그 다음에 또 계속 느낄 수 있는 그런 선수가 되도록 하겠습니다. 너무 감사합니다. 네, 청소감 얘기할 때는 굉장히 또박또박 네. 또 말을 잘하네요. 자, 이어서.